나가의 신규 캐릭터 카이토가 출시되었습니다. 둠타 카이토는 물속성 캐릭터인데요, 정확히는 서리를 일으키는 무사 컨셉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니 스킬 리프트 보면은 미쳤어. 뭐 이러하려 해. 역시 그래픽 좀 갓겜 아니랄까봐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괴물을 만들어낸 느낌인데요. 자, 여하튼 카이토는 이미 패스된 지 좀 됐습니다. 나도 왕캐 돌리면서 레벨 조금 올리고는 있는데 야 이거 힘들어. 아 진짜 벌써 80쯤 형님들은 뭐예요 대체. 나도 비법 좀 알려줘. 여하튼 카이토도 그랑 웨폰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라이브를 하면서 뽑기를 대충 하긴 했는데 망해버렸어. 하지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랑사가 첫 현질 갑니다. 렛츠고. 일단 1만 다이아 획득 완료. 5천 다이아 한번, 두번, 마지막 세번 결제 완료 받아주고, 그러면은 27,000 다이아로 다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거만 하지 않을까요? SSR 두세 개 노름만 하지 않나? 갑시다. 우리 잘 해보자. 속을 확정톤인데 누구냐 너. 뿅. 나구미 획득 완료! 나 나구미 있는데 이미. 아! 현질을 했는데 여러분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혼이 저주받는다는 게 가능하긴 한가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준비는 대충 된 것 같은데요? 아티팩트는 제가 좀 더 공부해서 50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직도 50대 막혀 있어요. 아니 여기부터 애들이 너무 튼튼해. 근데 카이토가 마침 물속성이라 야구 세리아드 좀만 열심히 키우면은 6챕터는 일주일대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메인 퀘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잠몹 처리 해보니까 같더라. 다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초반에는 핵심 조연 나마리에로 양념 친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나 헤이! 스킬 다 쓰고 한 마리 다 죽여버리기. 예전부터는 많이 세졌어요 제가. 가자! 세리아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출발 세리아드! 너도 지금 천사 그런 웨폰을 소절한 거를 잊으면 안 돼. 일단 변신! 표고 배우도로 집중할게요. 스킬 갈기고 캐릭터가 스킬이 화려해. 카이토 출동! 빙결검사! 드디어 나를 볼렀군! 와, 아니, 여러분! 아, 얘 CC가 진짜 강력하도록 상대방을 아예 얼려버립니다. 세상에. 나! 사냥감 포착! 하지만, 카이토 형, 죽으려고 하니까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직은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형, 수고했어. 세리아도 마지막으로 바꿔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이 안에 깰 수 있으려나? 화이팅! 세리아드! 믿고 있다! 열심히! 네. 원해요. 숙사? 아 이거 무난히 이긴 거 같죠? 마지막 카이토 출발! 끝없는 힘을! 형 아직 안 되겠다. 좀 쉬어라. 덕파 완료! 배틀 피니쉬! 제가 여기 스테이지에서 정말 오랫동안 막혔었는데 드디어 깼습니다. 카이토가 아직 세다 이거까지 모르겠어. 왜냐? 레벨이 낮거든. 근데 다른 유저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꽤 괜찮은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카이토가 신캐인 만큼 한번 윈 대신 주력으로 키워볼까 고민하겠습니다. 토리를 다룬 검사! 이거 완전 중2병 노리를 위한 캐릭터잖아. 하고 자빠졌네. 자, 하여튼 이번에 카이토 출시 소식 다뤄봤는데요, 얘도 이번에 소울마스터리라 해가지고 아군의 그랑웨폰 상태에 따라 기사단 전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더라고요. 덕분에 PB 컨텐츠 미는 게 훨씬 쉬워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방금 깬 건가 싶더라고. 그렇네요. 여하튼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을 위해 기카 이벤트 준비했다는 거 우선 하나 놓치는 구독 알람 설정하기, 둘 이 영상의 댓글로 그랑사에 대한 얘기 적어주시기, 마지막 셋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노르치는 라이브 시청하기인데요. 자, 여러분의 주작을 방지하고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참여하지 않으면은 단체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해주세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계속 라이브하고 녹화 콘텐츠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그랑사 콘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